박명수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시대. 오늘도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연.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결입니다. 양변. 네. 이종훈 선수 누군지 알아요? 솔직히. 뭘 솔직히라고 안 물어보셔도 그냥 몰라요. 아. 저거 플렉스야 진짜. 그냥 나 몰라. 어. 자, 손흥민 누군지 알아요? 아, 손흥민 선수는 알아요. 이강인 알아요? 알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알기만 하고 본 적은 없어요. 김민지 알아요? 몰라요. 야, 모른대. 아니 뭐 그게 진짜 몰라? 뭐 문제돼요? 아니 그렇구나. 왜? 그만 야. 놀리래요. 아, 놀리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자, 이수연님 오늘 아침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홍장성님 진짜 바람의 손자 대박입니다. 황금지백호님 이정우 선수를 정치쇼에서 보다니 저희가 앞으로도 정치쇼에서 다양한 저 분들 만나보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금요일날 요 한변시 앞에 하거든요. 저 스포츠 스타들 인터뷰하면 꼭 물어보려고 양 변호사한테 누가 아냐고. 아니 그냥 그냥 모르는 걸 하세요. 그걸 왜 물어봐요? 아니 궁금해서. 그럼 재미도 없어. 모르는 게 뭐 재밌어. 약간 과학적인 성향이 있어요. 아니 우리... 전 당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김민재 몰라요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 대한민국 아니, 근데, 남성. 아. 어떤 종목 선수예요? 갑시다 빨리. 자 오늘 양 변호사 살롱디지 없어요. 안 해. 왜 그러지? 너랑 안 해 살롱디지. 아 하기 싫어. 찾아보세요. 바이름 미넨 김민재 치면 나와. 예. 네. 하지 마요. 자, 살롱디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민재 선수는 작년 월드컵 앞두고 저희가 월드컵 특집 코너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은 없어도 월드컵 치를 수 있는데 김민재 없으면 맞아요. 월드컵 포기다. 아 축구 선수구나.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유승준 누군지 알죠? 알죠. 어, 네. 그렇지. 스티브 유. 네. 스티브 유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허변. 네. 이 저 가수 유승준. 네. 미국명 스티브 유. 네. 이 비자 발급 거부당했었잖아요. 한국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네. 계속 그 불복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졌어 이 얘기만 나왔는데 네. 어젠가 그젠가 네. 이겼다는 소송이 나왔어. 네. 2심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2심 판단 결과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니까 취소해라 이런 판단이 일단 나왔어요. 네. 유승준 다 아는 것처럼 97년 데뷔 가위. 나나나나 네. 이 노래 어마어마했지. 너무 네. 인기 많았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 재미교포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간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입영 통지서 받고 신체 검사까지 다 하고 내가 일본 가서 콘서트 하고 미국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만 하고 와서 입대하겠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각서까지 쓰고 나갔는데 네.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 병무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던 그런 이력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때 네. 당시에 법무부에서 그 입국 금지자 명단에 이 사람을 등재를 했어요. 내부망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유승준 씨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스티브 유로 국적을 바꾼 거잖아요. 네. 한국적 포기하고 그러면 한국민이 아니니까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지 유승민에서 스티브 유가 됐을 뿐인데 법무부에서 너 한국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던 근거는 뭐예요? 그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보면은 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는 요 조항을 근거로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괘씸죄였겠죠. 그때 이제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그게 네. 대법원에서 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네. 내부망에 네. 입국 금지자로 재량으로 등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유승준 입장에서 한국에 계속 들어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련법에 보면은 재외동포법에 보면은 병역 기피자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법으로는 만 38세가 지나면은 비자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2015년에 자기의 나이가 되니까 네.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냈었죠. 네. 그런데 이게 1심과 2심에서는 다 거부가 맞다 했는데 대법원 가서 판단이 뒤집혔었어요. 그때 대법원의 근거는 아니 우리가 입국 금지자로 처분을 내린 것도 아니고 내부망에 등재한 것 뿐인데 왜 그걸 근거로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냐. 이거 충분히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통지도 전화로 통지했다. 이거 처분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절차가 확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유승준이 스티브 요가 그걸 근거로 다시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때 용사가 보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해가지고 한번 판단해볼까?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너는 그래도 발급이 안 돼. 이렇게 또 거부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소송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네.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이번에 2심에서 네. 뒤집히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백변. 네. 1심에서 또 졌는데 이번에 또 이겼다. 아니 너무 길다. 길지. 야, 정말 오랜 길죠. 저 네. 오랜 법정 네. 나름의 법정 투쟁이었어요. 스티브 네. 유에. 그 항소심에서 이번에 왜 이긴 거예요? 이번에는 그 재외동포법에 아까 좀 전에 허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할까 말까 진짜로 제대로 보니까 아 진짜 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LA 총영사관에서 판단을 해서 노한 거잖아요. 근데 재외동포법에 보면 지금은 나이가 그때보다 좀 많게 돼 있는데 지금은 41살이 넘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병역기 비자라도. 근데 유승준 씨 때 스티브 유 때는 38살이었거든. 근데 지금 38살 넘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볼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괘씸은 한데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이번 항소심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 이제 한국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여전히 처음에 입국 금지를 내부망에 올렸더라도 법무부가 하긴 했잖아요. 어쨌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까지 해줄 거부했던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야 비자 발급은 해줘라라고 했는데 남긴 남았거든요. 법무부 여전히 입국 금지는 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한 관문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년 전에 분명히 잘못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사유만 들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도 유승준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걸 다시 판단하는 거죠. 예. 저는 상당히 그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판결 가지고 되게 흥분을 하는데 예. 진정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요. 예. 설령 지금 이 항소심 판단 결과 그대로 대법원 판단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복리를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또 다투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부 처분에 다 승소를 해서 입국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입국 금지 결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분을 거기에 또 다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전병길님 그런데 관광 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오민정님 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죠? 관광으로 오면 되지 않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아메리카가 국적인 탐, 제리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는 이름이 탐이랑 제리밖에 없었어. 존 뭐 다 마이클 이 사람들 다 오잖아 그냥 지금 미국은 무비자로. 비자 면제 협정 돼 있죠 관광의 경우에 웰컴 투 코리아 오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이금 비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우리 항상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거치잖아요. 지금 유승준 같은 경우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고 그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비자가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나오더라도 여전히 출입국 관리법은 적용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취업하러 오는 게 아니고 네. 그 놀러 가는 겁니다. 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관리소에서 카트 시킬 수 있다는 이미 거구나.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도착했는데 돌아간 적이 있어요. 2010년에. 네. 2010년에 제 기억에 아마 상 장인어른 상이라고 전 기억을 그때는 하는데. 잠깐 들어오게 해줬고 아, 그때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고건을 해줬고 그 이후에 무비자 입국으로 이제 그냥 이제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넌 안 돼. 여기 비행기 타고 여기 도착했지만 공항 밖으로 못 나가.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금 현재 가능하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저게 법 보니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이걸로 끝난 거예요. 선량한 풍속으로. 아니,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 장관의 재량 하에 거절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이게 또 있어요. 이 11조에 보면은.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그래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량권이 존중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서 허 변호사가 이거 저 2심 이겼어도 스티브 유가 한국 땅을 밟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멀고도 험하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여론의 반응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이 관련된 방송에서 매번 그 얘기했거든요. 네. 조용히 한 10년 지났을 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유튜브 찍고 막 해외에서 뭐 이렇게 막 울었다가 그게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꺼진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욕하고 이렇게 막 뭐 그런 게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살펴보죠. 유튜브 요즘 보면은 네. 이 영상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강인이나 손흥민 선수. 예, 저 양변도 다 아니까 세계적인 스타. 양지열도 아는? 양지열도 아는. 양지열도 알아. 야, 양지열이 아. 알면은 최고의 선수야.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예, 예. 예.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 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슈퍼스타들을 중국 기자나 일본 기자들이 무시했다, 무시했다 뭐 이런 영상 많이 뜨던데 이게 이제 가짜 영상이라는 예. 거잖아요. 자, 백변. 일단 네. 우리 이 영상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 나가거든요. 자, 지금 그럼 기자가 메시를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야, 메시, 너 지금 이번에 PSG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는데 너의 후계자로 이강인이라는 한국 선수가 온다며? 근데 내가 보니까 이강인이 중국의 우레이보다도 못해. 야, PSG에서 이강인을 마케팅 차원으로 저 수입한 거 아니? 데려온 거 아니냐? 이랬더니 메시가 뭔 소리야? 이강인 내가 라리가에서 보니까 너무 잘해. 어? 우리라는 상대도 안 돼. 하고 극찬을 한다. 야, 지금 나오네. 이강인은 타고난 천재야. 김태현이도 이강인이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띄워주는 영상.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메시는 진짜 메시죠? 그렇죠. 아, 양변 메시 알아요? 얼굴? 얼굴은 모르는데 이름은 알아요. 나 나왔어요. 나 그냥 놀랐다니까. 던진 질문이거든. 야, 메시 얼굴, 얼굴 모르는데 깜짝 놀랐다 지금. 야, 마이크 얼굴 어떻게 알아? 양변 사람이네. 살롱지지 없습니다. 이 메시는 진짜죠. 네. 얼굴은. 일단 지금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정식 입단을 했는데 에? 근데 입단한다 만다 곧 히어리고가 나온다 만다 뭐 요때 조 영상이 지난달 말에 중국 기자가 지금 메시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너네 PSG에 이제 뭐 매치 당신 후계자로 이강인이 온다고 하는데 요거 그냥 마케팅용이라고 생각하죠 당신도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중국은 존중이란 없는 나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어. 너 요 유튜버들 네. 보면서 일종의 아, 역시 국뽕 국뽕 뭐 온갖 선수들 다 나와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보통 패턴이 좀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네. 질문자는 항상 일본 기자님 중국 기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두 기자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를 깎아내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선수가 너네가 잘못하고 있어. 뭐 이쪽은 잘해. 아니면 너네는 정말 나쁜 놈들이야. 약간 네. 이런 식이에요. 구성이.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으나 네. 이 영상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잠깐만 양과 마이크 끄기로 했는데 아 죄송한데 어제 기술적인 건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거 이제 언론에서는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AI까지도 안 가요. 그냥 요즘에 사실 텍스트로 문자로 쓰면 컴퓨터가 읽어주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개인이 쓰는 프로그램들 중에도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게다가 뭐 음바페 프랑스 선수가 불어로 답하는데 그걸 자막 넣으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일본어로 그냥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써서 놓은 다음에 그 기자 질문만 정말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음바페는 원래 하던 얘기 원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그냥 나간 거예요. 소속팀하고 재계약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막으로는 저렇게 달아버린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네. 아, 쉬운 거. 우리 지금 이 삼변시대 하잖아요. 네. 유튜브 영상이 클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다른 말을 자막으로 입히거나 음성에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예. 난 모르지. 간단해. 아, 예, 간단해요. 저희는 저희는 딴 세상.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요즘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가수들 얼굴, 가수들 뭐 이렇게 최근에 보는 걸 유행하는 거 보면 네. 걸그룹들 많잖아요. 거기 얼굴만 쏙 바꿔서 그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춤추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간단한 조작을 해서 올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메시가 진짜 메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랑 저 기자랑 인터뷰하는 거에다가. 네. 자 양변을 모른다니까 빼고 메시 모르니까 그 밑에다가 이름을 안다니까 얼굴 알지 말이야. 그 나중에 미국 갔다 마주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메시인지 못 알아보고 뭔 상관이에요. 사인 받아야지. 자 그런데 이제 네. 메시가 하지 않은 말이 이렇게 유포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메시가 어
나 이거 나 이런 상상이 되네.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해야지. 네. 그러면은 성립돼요 이런 거죠. 이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제명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이다. 네, 정확하게는 없는 제명이죠. 네. 그러면은 이 가짜 영상들을 가짜 뉴스들을 처벌할 수 있으려면은 그 내용상 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뭐 형법상 저촉되는 게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음바페가 내가 이강인 선수 칭찬한 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냐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 대상이 되기도 좀 애매하고 국내법상 이렇게 허위 영상물 제작해서 유포하는 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긴 한데 성적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법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음란물처럼 제작해서 유포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저기 중국 기자나 일본 기자가 고소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은바페나 메시는 고소할 이유가 없고 근데 중국 기자나 일본 기자는 화가 날 수 있죠. 처벌은 안 될지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가 유명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상권 정도로 끝나지만 해외 스타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 선수가 자기 얼굴을 다른 에이전트 회사에 내 얼굴 쓰는 거에 관한 권한을 재산권으로 넘겼다라면 재산권 침해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초상권 그냥 정신적 피해 정도지만 거기서는 모델료를 그대로 받아버려요. 대한민국 국민 양지열에게는 메시의 초상권이 인정이 안 되지. 모르는데 뭐 얼굴을. 아, 얼굴 알아요 초상권이고 뭐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요거 근데 이 영상이 엄청나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국의 퍼블리시티권 얘기를. 그러면 이 돈 누가 가져?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든 사람들. 아, 가짜 영상인데도? 그렇죠.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 조회수가 몇 어느 정도 되게요? 1600만 예? 380만. 이강인 음바페 영상은 1100만 회. 그 뭐 대략 각이 나오잖아. 이런 광고료가 얼마나 나올지. 그죠? 각이 나온다. 예. 네. 이게 한 달에 53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월 5300만 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작됐거나 변조된 콘텐츠 이거 허용하지 않고 90일의 경고 3번 받으면 채널 영구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널들이 5개월에서 7개월 사이 동안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래서 야 너네 이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퇴출. 그럼 퇴출만 돼요. 그동안 받은 수익은 유튜브가 다시 안 가져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퇴출하면 또 다시 또 다른 거 파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주제는 우리 양변에게 원래 살롱드지로 오늘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네? 네, 다음 주제. 자, 야 이건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동급생을 때리다가 목조라서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원래는 같은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였대요. 고3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고 단짝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 친구를 죽인 학생이 최근에 절교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 그리고 거기서 끝내질 않고 그 문제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둘 다 학교는 빠졌고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을 했고 결국 목숨까지 뺏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럼 자수한 거예요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런 친구 간의 교우 문제로 다투다가 해쳤다 목숨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사망한 그런 어떤 원인 같은 것도 다른 사정은 없는지 일단 부검은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백변 어느 네. MBC 단독 보도 보니까 A양이 학폭 가해자고 네. B양이 피해자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혹여 이번 그 사건 살인의 동기가 된 건 아닌지와 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가해 여고생 A양이 고2 때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이 피해 학생과 관련해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해자의 전학을 피해자 쪽에서 강력하게 원했고 그래서 다른 반으로 이동 조치가 됐다. 이게 전학까지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학급이 분리되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걸 맨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동 수업에서
이제 이동 수업을 하다 보면 반을 분리해놔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지금 유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측에서는 이 학폭위 건은 작년 8월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이번 사건하고 그 당시 학폭위 사건하고는 무관하고 그다음에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다투다가 살해했다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살해하고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사망 원인하고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까지 의뢰를 했고요. 일단 뭐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살인 동기도 중요하잖아요. 양변. 왜냐하면 살인 동기가 만약 보복 범죄면 죄명도 바뀔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죄명이 안 바뀌어도 형량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살인 지금 이 가해를 한 A 양이 정말 학폭 가해자여서 야 너 때문에 네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학폭 가해자로 해가지고 처벌 받았잖아.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완전 상황이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살인이 아닐 수도 있고 게다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획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동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다만 지금 17이고 재판을 아마 뭐 다투더라도. 지금 19세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전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겠죠. 아마도 이 그 가해 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지 않을 게 길게 시간 끌진 않을 거예요. 그런 취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저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A 양에게 미성년자다. 자수한 거다. 이런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고 불리한 정상은 이제 살해 동기하고 어쨌든 저 죄명 자체가 혹시라도 살이니까. 혹시라도 예, 그래서 아마 영장 실질심사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예상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오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보호를 위해서라도 발부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살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보죠. 백변 이건 뭐야? 아 이거 셉니다. 실수로 갔어 군대를? 야 이건 정말 우리 군 입대하기 전에 신체검사 하잖아요. 신체검사하면 신체검사 1급에서 7급까지인데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 입대.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근데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되면 이제 현역으로 가진 않는 건데. 옛날로 하면 방위. 네, 그렇죠. 공익근무요원. 네. 그 4명이 현역 입대 대상자로 잘못 판정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예전으로 따지면 공익을 갈 사람이 현역에 갔다. 신체검사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체질량 지수가 우리 쉽게 말해서 과체중이면 그러면은 이제 현역으로는 입대하지 않아도 이제 보충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검사하면 바로 4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과체중이었는데 이제 이게 지난 5월에 육군 신병교육대가 체중에 과한 입영자가 있어요라고 해서 판정 기준을 문의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건데 이런 거예요. 한눈에 봐도 너무 고도 비만이고 군복이 만든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 어떻게 갔어? 이게 여기 시작입니다. 아 되게 슬프다.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 아니 근데 어이없는 게 그게 총 이렇게 잘못 보낸 분들이 사람이 4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은 2019년에 입영해서 이미 전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복무 중인데 병장이니까 나 그냥 그대로 만기 전역할래요. 9월에 만기 전역한대요. 아니 군복이 없을 정도로 고도 비만이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지금 군복 입었대. 근데 오히려 건강해졌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면 만기 된다고 만기했으면. 근데 한 명은 신병교육대에 있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보충역으로 바꿨고 한 명은 입영 기다리던 중이었으니까 그냥 안 가는 걸로 했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너무 한 실수 아니에요? 너무하죠. 지금 최악의 악몽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그런데 병무청에서 일단 사과를 하고 다른 오류가 없었는지 파악 중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으면. 일단 괜히 아까 웃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중 4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은 아직까지 복무 중에서 이제 징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고 나머지 두 명이 이미 전역을 했다고. 거기도 전역해 버렸어. 네,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높다. 들어요. 그러면은 이기겠네요, 그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그 안 맞는 군복 때문에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치, 이렇게 그런 걸로 외양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 사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군대에 간 거를
손해라고 볼 수 있느냐가 다투어질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그걸 같네요. 그걸 손해라고 인정해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피해보고 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법리다. 누가 봐도 손해는 손해잖아요. 안 가도 되는 거라. 현역을, 보충역을 가야 되는데, 현역을 갔으니. 글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 좀 소개해주세요. 아, 나. 문자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남아서 해야 돼, 할 수 없이. 3590님,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그나마 살롱디즈가 있어야 금요일 기분이 날 것 같아요. 레드카드를 걷어주세요. 이분은 진짜 날 줄 알았나 보다. 정말. 진짜 날 줄 알았나 봐. 아. 저 시간이 남아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살롱디즈.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양변. 오늘 그림은 딱 봐도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이 그림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화가이고요. 이 화가가 그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예수. 그를 그 소개를 했었거든요. 같은 그림의 시리즈 중에 일화인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 네, 예수의 생애를 그림 성당화입니다. 이 중에 유다의 입맞춤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게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다룰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류 문화 유산으로서 성경 속 일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유태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를 모함하는 무리들과 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밤이었고 또 지금처럼 얼굴을 뭐 쉽게 알 수 있는 상황,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모함하는 유태인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사하는 거였으니까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가서 가운데서 유다가 예수에게 입을 맞추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정말 보면 이 정말 무슨 뮤지컬의 한 장면, 주인공들이 딱 여러 사람 군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두 사람이 부각이 되잖아요. 당연히 누가 봐도 예수 머리에 휴광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두 사람의 표정도 굉장히 생생해요. 유다의 굉장히 고뇌하는 표정, 그리고 왠지 모를 분노가 있는 표정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란 망토에 몸이 가려지는데도 예수님은 담담한데 그렇죠. 예수는 담담하죠. 정확히 짚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웃겨지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게, 야 예수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 배신할 수 있었다는 건 가룟 유다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장기판의 말로써 가룟 유다는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럼 결정돼 있었다는 거고, 그럼 가룟 유다를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어려운 얘기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적 수준 넘어서. 유승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 의지로 배신한 게 아니라 그때 음반 기획도 있었고 아버지의 사정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람이 과연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자유의지로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냐는 굉장히 한 1000년 넘도록 서구 사회에서 큰 사변이었거든요. 논란이었고, 이 자유의지가 없다 있다를 가지고 싸우다가 중세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우리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자유의지를 억누르는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아니야,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거야, 인정해야 돼. 결국 나중에 니체가 야 신 죽었어, 우리끼리 알아서 잘해야 돼 라는 쪽까지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면서 민주주의로도 이어지고, 우리 현대법에서 고의가 있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선택한 거니까 벌을 받는다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법 상황과 우리 철학과 유승준이 태어난 내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그랬다는 건 안 통한다. 근데 우리는 요즘도 그런 상황의 핑계를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 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나는 과연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른 그림입니다. 야, 박수 붙이자 이거. 야, 멋있다. 야. 여기서 일단 박수 칠 때 마무리는 할게요. 네? 양변, 백변, 허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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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